일단 Paranoia라는 곡의 이제 내용은 제가 그동안 감추기만 했던 저의 내면, 특히나 이제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이제 가사를 채웠고요. 그리고 컨셉은 좀 강렬하고, 제가 앞서 발매했던 그 마젠타의 타이틀곡 후유아랑은 완전 다른 느낌의 강렬함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영감은 제가 겪었던 경험들, 저의 경험들이고요. 평소에는 영감을 얻을 때 이제 다른 영화, 다른 뭐 매체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영감을 얻었었는데, 이번에는 오직 진짜 순수 완전 100% 저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크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외면이 있으면 이제 내면도 있고, 또 빛이 있으면 또 어둠도 있듯이 그냥 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좀 꺼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발매한 곡 Paranoia가 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Paranoia를 시작으로 저희 이야기를 앞으로 이렇게 써내려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많이 많이 기대해주셨습니다. TU라는 곡을 정말 좋아하고, 이 곡을 불렀을 때 다니티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어디 부르지? 어디 부를까요? 기다려 나 너에게로 가고 있어 너라는 이유 The way I love you Tell me 네. In one word, what do Danity mean to Kang Daniel? 사랑. 네, 사랑. No, that is so sweet. 항상 작년에 상을 받거나 뭐 팬분들에게 말을 할 때 항상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로 계속 건강하시고 조심히, 나 혼자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정말 다들 조심히 있다가 나중에 괜찮아지면 그때 우리 실컷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We know you have been to Malaysia before. Do you know any Malay words? Please share with us three Malay words that you know. Apa kabar? 이거랑요. Terima kasih. 뜻 맞나? Terima kasih. 이거랑요. 사양. 사양. 네. 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랑. 네, 사랑.